버터의 슬픔.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죠? 그동안 당신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아, 버터 씨. 컷! 버터 씨, 중요한 키스 씬에서 입술이 미끄러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길 좀 알려주세요.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 엄마. 컷! 또 미끄러진 거야? 부피함이 욕조에 빠졌어. 빨리 응급차 불러. 버터 씨, 그렇게 자꾸 미끌거리면 촬영을 할 수 없어. 연기 때를 치우고 CF나 찍으라고. 아이고 참. 얼굴은 천재인데 연기는 바보네. 못생겨도 연기자라는 마가린이 낫다. 촉촉한 피부를 원하세요? 눈부신 당신 피부를 위해 건배. 우와, 진짜 잘생겼다. 하루만이라도 저 얼굴로 살아봤으면. 저게 뭐가 잘생겼어? 내가 젊었을 때는 쟤보다 훨씬 핸섬했지. 쟨 그냥 젊은 거야. 잘생겼든 말든 연기 못해서 광고만 찍는 거라던데요. 말도 안 돼. 저렇게 완벽하게 생겼는데 못하는 게 있을 리가 없어. 소문이야, 소문. 뭐래? 어? 아,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 맞나요? 이럴 수가. 버터다. 사장님, 버터예요. 꽃미남 배우 버터. 우와, 진짜 버터씨세요. 실물이 더 잘생겼네요. 말려 들어갈 듯한 눈동자에 오똑한 콧날, 앤도 같은 저 입술까지. 완벽해. 걸어다니는 조각이야. 근데 여긴 왜 왔어요? 아무리 봐도 손 볼 데가 없는데.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고칠 때 투성이구만. 혹시 모르지? 내 손을 거치면 천상계의 외모를 가지게 될지도. 여기 한번 앉아봐. 이런. 완벽해. 고칠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답이 딱 나왔지만 난 고객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묻는 거야. 말해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어디야? 저는 이대로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찮은 문제 갖고 울기는. 걱정 마,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미끄러지는 일이 없게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신은 안 되나 봐요. 버터씨, 울지 마세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울면 전 어떻게 살라고요. 둘 다 그치지 못해. 뚝. 몸을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 방법이다. 아하, 밀크! 창고에서 슈가 파우더 가져와. 네! 이러면 까끌까끌해서 미끄럽지 않을 거야. 너무 하얘서 귀신 같은데요.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뭐야? 선생님,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밀크! 창고에서 스타킹 좀 갖고 와. 네! 이러니까 하나도 미끄럽지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래도. 그런데 키스씬 찍다가 또 입술이 미끄러지면 어떡하죠? 이러고 뽀뽀하면 되잖아. 사장님, 잘생긴 얼굴을 저렇게 가리면 어떡해요. 뭐 흥치러운 사람 같잖아요. 제 잘생긴 얼굴을 가리는 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골치 아프구만. 아하, 그래! 밀크, 왼쪽 세 번째 선반 위에 있는 꿀단지 좀 가져와봐. 꿀단지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대단해요. 피부가 꿀피부가 됐어요. 아직 기뻐하긴 일러. 자, 내 손을 잡아봐. 아, 그렇죠. 제발. 붙었다! 사장님, 붙었어요! 대박! 저 지금 선생님 손 잡은 건가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손을 거치면 넌 매우 특별해졌어. 이름부터 바꾸는 게 어때? 허니 버터! 엄청난 스타가 될 거야! 허니 버터?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산하기 전에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 아, 네! 물론이죠! 사장님, 저기요!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줬더니 연기는 안 하고 연애만 했구만. 초코의 소개팅. 요즘 젊은 빵들이 문제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기 싫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이야 편하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 아가씨들 자고로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야. 초코, 뭐가 됐다는 거야? 뮤지컬 예약 성공했어. 빵치라고 엄청 인기 많은 뮤지컬이야. 우와, 재밌겠다. 누구랑 같이 가는데? 당연히 혼자 가지. 혼자 간다고? 초코,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 나이면 남편이 있어야지. 자, 한번 만나봐. 이름은 베이글. 옆집 아들인데 최고 명문대 뉴욕 베이커리 대학교 수석 졸업. 천재빵만 들어간다는 빵사 회원. 대기업 막달려 자동차에서 최연소 CEO까지. 아마 연봉이 10억이 넘는다지. 우와, 엄청나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체지방 0%의 완벽한 몸매에 악기, 미술, 요리 못하는 게 없다고. 초코니까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야. 좋은 기회인데? 한번 만나봐. 근데 아직 계산 안 하셨는데요? 먼저 퇴근할게요. 어? 초코 씨죠? 누구시죠? 미세스 도넛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마? 맞아요. 제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트. 완벽함 그 자체, 베이글이에요. 저 빵 뭐야, 이상해. 초코, 다시 왔네. 나 오늘 야근할 건데 같이 할래?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일 좀 더 없지. 야근하자, 야근. 이 밤을 불태워보는 거야. 이쪽이 더 싫다. 베이글 씨, 빨리 가요. 오케이. 이렇게 비싼 스포츠카는 처음 타보죠? 아, 좋네요. 의자는 최고급 양가죽이에요. 스피커도 한정판이고요. 음악 들으실래요? 이런 이런. 우리 초코씨 배고프시구나.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죠. 집은 무슨.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죠. 우와, 식당이 고급스럽네요. 눈치채셨군요. 예약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곳이라고요. 네. 디너 코스가 100만 원? 노노, 부담 갖지 말아요. 메뉴 선택은 제가 하죠. 계산도 제가 하니까요. 네? 뭐라고요? 웨이터, 항상 먹던 걸로. 네. 이게 뭐야? 예스, 예스. 그래, 이 맛이야. 어때요? 유기농 법으로 재배한 채소라 다르죠? 아, 네. 맛있네요. 근데 메인 메뉴는 언제 나오나요? 고기라던가. No! No! 초코씨, 육식이 각종 상해병의 주범인 거 몰라요? 게다가 고기 구울 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자기 학대. 고기 먹는 빵들은 정말 한심.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기가 막혀. 밥맛 떨어져. 잘났다, 잘났어.
아니 뭐 그런 빵이 다 있어? 다시 만나나 봐라. 아, 뭐야? 여보세요? 체커씨? 어? 지금 집 앞이니 빨리 나와보세요. 네?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침엔 운동을 해야죠. 자, 갑시다. 아니 어딜 가는 거예요?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노화 속도를 늦추죠. 벌써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차커씨처럼 운동 안 하고 막 살면 제 계산으로 27년 후에 죽을 거예요. 뭐라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나처럼 운동하라고요. 헐. 좌깅 후엔 수분 충전이 필수야.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해서요. 응? 아, 또 왜?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비타민 D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양배추 주스 두 잔 부탁해요. 네. 베이글 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주문하세요? 차커 씨,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양배추 주스를 시킨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양파즙, 생강즙, 칡즙까지 시켜봤지만 당신만을 위해 양배추 주스만큼은 아껴두었다고요. 이걸 마시면 차커 씨 눈에 다크 서클도 없어질 거예요. 치얼스. 차커씨, 양배추 주스 드세요. 가란 말이야. 차커씨, 이 스포츠카 시속이 얼만 줄 알아요? 몰라,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초코, 왜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거야? 꿈이구나. 차커씨, 체지방 0%의 완벽한 몸매는 처음 보죠? 빵톡. 뉴욕 베이커리 대학 성적표예요. 빵톡. 올 A 성적표 처음 보죠? 빵톡. 제 사무실이에요. 놀러 오셨죠? 나 때는 말이야. 그만 줄래! 베이커 씨,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남 근무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초코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여긴 어떻게... 차커 씨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뮤지컬 오피스의 유령 VIP 티켓이에요. 뮤지컬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이랑 안 봐! 네! 차커 씨를 위해 어렵게 구한 티켓이에요. 한 번만 같이 봐주세요. 네? 제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극장에 왜 아무도 없죠? 기다려보세요. 이제 곧 시작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왜냐면 난 혼자만의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으니까.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는 여행 너무 즐거워. 이거 오피스의 유령 맞아요? 쉿! 계속 보세요. 초코씨, 어딜 가는 거예요? 어머, 베이글씨.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까지 혼자 가다니.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불안정한 삶은 멈추고 나에게 와요.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내게로. 나와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오, 베이글씨, 사실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초코씨. 베이글씨. 브라보, 브라보. 어때요 초코씨,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요? 초코씨를 처음 본 순간 전 결심했죠. 이 머핀과 결혼할... 뭐 저런 빵이 다 있어. 아주 잘난 척 대마왕이야. 초코씨! 초코씨! 초코가 아니라 초코라고요! 초코! 초코씨, 아직도 제가 완벽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됐어요! 난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양배추 주스도 안 마실 거라고요! 이런... 왜 인생을 포기하려는 거죠? 포기한 적 없거든요! 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인생을 포기하니 뭐냐는... 초코, 무슨 일이야? 윌크, 너 그게 무슨 꼴이... 베이글 씨, 죄송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바로 이 우유예요. 이제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찌질한 우유가 이상형? 초코 씨, 제정신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는 나같이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엄마! 드디어 끝난 건가? 빨리 집에 가야지. 미안해, 초코.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윌크, 오해하지 마. 아깐 나도 네가 싫진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난 연애보다 일에 집중할 때야. 내가 훌륭한 이발사로 성장하면 그때 뺏고나 적방이고 이 우유고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공주와 치즈. 우와 대단하다. 치즈, 너 정말 게임 잘하는구나. 에이 뭘요, 이 정도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주변에 너만큼 게임 잘하는 빵은 본 적이 없어. 형, 전 빵이 아니라 치즈예요. 윌크, 출발하자. 이러다가 파티 늦겠어. 네, 사장님. 파티? 어디 가는 거예요? 응, 오늘 케이크 공주님 생일 파티거든. 치즈, 너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어? 누구시죠? 공주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많은 빵들이 파티장에 모였습니다. 나 열도 나고 머리도 어지럽고 기침도 나고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공주님, 그래도 다들 모였는데 환영 인사라도. 이것 봐요, 속이 안 좋아서 배에서도 소리 나잖아요. 저 좀 이만 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임이나 마저 해야지. 아휴, 게임에 빠져서 생일 파티에도 안 나오다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너무 맛있다. 향이 좋군. 오늘 공주님이 몸이 아프셔서 파티에 못 나오십니다. 천천히 즐기다 가십시오. 생일 파티 주인공이 안 나온다고? 많이 아프신가? 윌크, 지금 이 기회다. 우리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지? 네! 이발소를 홍보하러 왔습니다.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윌크 형! 나만 두고 어디 가요? 응! 사장님 도와드려야 해! 이따 보자! 왜? 형! 치, 이게 뭐야? 아는 빵도 없는데 나 혼자 뭐하라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터져? 2층에서 신호가 오는데? 찾았다! 여기가 인터넷이 잘 되네! 그렇지, 여기 저기 점프! 왜 안 되는 거야? 나 죽었잖아. 거기서 그렇게 뛰니까 좋지. 깜짝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게냐? 무험하다! 내가 무험한 게 아니고 네 둔한 손가락이야말로 무험하다! 어떻게 1단계에서 죽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머, 뭐지 이 남자? 세상에! 이렇게 쉽게 1단계를 깬단 말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도대체 어쩜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저 은근불끈한 손등의 힘줄,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빛, 섹시한 두 손까지 완벽해! 진정한 내 색남이야! 아싸! 그 단계도 깼고? 뭐? 벌써 9단계? 치즈님 대단하세요! 지금 몇 시지? 벌써 6시잖아! 나는 이만 가볼게! 치즈님 어디 가세요? 지금 돈 온라인즈 할 시간이잖아! 빨리 가서 본방 사수해야 한다고! 치즈님! 치즈님! 돈 온라인즈 본방 사수까지 하다니 완벽해! 도저히 10단계를 못 깨겠어. 치즈님이 옆에 계신다면 해결해 주실 텐데. 저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은 건 꼬릿한 냄새밖에 없구나. 공주는 뭐 하고 있느냐? 아니 그게 공주님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공주가 상사병에 걸렸다고? 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냐? 공주님 생일 파티에 치즈란 녀석이 왔었는데 그 녀석을 만난 후로 공주님이 몸져 누웠답니다. 아이고, 고작 치즈 때문에 공주가 몸져 눕다니. 안 되겠다. 내 직접 공주를 만나야겠다. 치즈님, 치즈님. 공주야! 어마마마, 웬일이십니까? 공주야, 뭐든 말해보거라. 이 애미가 다 들어줄 테니. 치즈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는...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아내거라! 여왕님, 치즈라는 단서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치즈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내 놈이 지하 감옥에 가고 싶은 게냐? 아, 아닙니다.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도록 해라. 이게 뭐지? 찾는다고? 공주님이 치즈는 왜 찾는데? 글쎄, 그나저나 그 치즈는 좋겠다. 룰루룰루룰루. 어? 공주님 생일 파티에 갔던 치즈라고? 이건 너 아니야? 설마요. 저는 공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빨리 오락실이나 가요. 이것 봐! 상금을 1억 원이나 준대! 1억 원이요? 난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최신형 게임기도 준다는데? 최신형 게임기? 나 맞는 것 같아요! 저 갔다 올게요! 여기에 서면 되는 건가? 그나저나 게임기나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왜 부르신 거예요? 공주님을 위해 베이커리타운의 모든 치즈를 불렀습니다. 공주님만이 그 치즈의 냄새를 기억하시니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꼬리꼬리한 냄새는 그날 이후로 시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오늘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치즈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럼 첫 번째 치즈를 들라하라. 안녕하세요, 공주님. 제가 바로 공주님이 찾으시던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얼굴이 저렇게 동그랗나? 이렇게 신선한 냄새는 아니었어. 다음.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체다 치즈입니다. 공주님이 찾는 치즈가 맞는지 제 냄새를 쏴보겠습니다. 치아! 고소해. 근데 제 치즈님의 냄새는 이것보다 더 꼬리했어요. 다음. 저는 블루치즈입니다. 저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다음. 에멘탈 치즈입니다. 다음. 스모크 다음. 치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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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러다가 치즈님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공주님,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오늘 100종류의 치즈를 만났으니 곧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할래요. 저 그냥 다시 아플래요. 아니, 이 꼬리내는... 맞아, 바로 이 냄새야. 그분이라고. 공주님, 제가 공주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치즈입니다. 오, 치즈님, 드디어 오셨군요. 공주님이 찾던 치즈가 저런 꼬맹이였어? 그러게 말입니다. 공주님께 인사. 치즈님, 10단계를 깨주세요. 뭐야, 겨우 이것 때문에 절 찾으신 건가요? 부탁드려요, 마지막 단계를 깨주세요. 그러죠. 역시 치즈님, 너무 잘하시는군요. 와, 이렇게 순식간에 마지막 단계를 깨시다니. 치즈님 최고. 뭘 이 정도로. 왜 이래요? 저는
그날 밤 치즈님이 게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답니다. 감사의 의미로 입맞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저자를 당장... 녀석, 감히 공주님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기 119죠? 네! 빵들이 제 냄새를 맡고 모두 기절해...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